여행 가서 제일 드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? 아 참, 거기가 장칼국수가 유명하지? 그거 먹고 싶다. 장칼국수 좋아하세요? 어. 내가 지석이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질 못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때 장칼국수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먹겠더라고. 할머님은 그거 어떻게 하셨지? 그렇잖아도 내가 나중에 여쭤봤지. 그랬더니 어머니도 지석이 아버지 가졌을 때 입덧이 심했었는데 그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장칼국수였대. 그래서 그거 드시고 기운 차리셨다고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건데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러셨대. 그러게요. 거야,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가 입덧하게 되면 내가 직접 끓여줄게. 엄마, 고야씨. 지석아. 아, 벌써 봄이다. 꽃이 확 폈네. 너무 예뻐요. 날씨도 좋고. 내가 유치장에 가 있는 동안 너희들은 그렇게 웃고 있었구나. 그래, 당신은 더 불행해져야 해. 여기서 더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. 그래서 내 동생 흘렸던 눈물만큼 당신 눈에선 피도 물이 흐르게 될 거야. 내 동생이 투석받으면서 받은 고통만큼 당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거야. 심장이 무너지는 고통이 어떤 건지 반드시 알게 될 거야. 아니지, 왜 나만 울어야 돼? 최고야를 웃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돼?